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당신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조용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내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제어를 벗어나면 돈의 가치, 저축, 심지어 국가의 경제적 미래까지 탐식하는 욕심만은 야수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야수를 길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우리는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더 비싸지도록 만들어 소비자 지출과 사업 투자를 억제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경제의 수호자로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증권을 팔아 통화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의 일부 소비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긴축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하고 그를 후퇴시키는 경제적인 압착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을 긴축하고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중 하나는 재정 자제입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경제 전반적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열된 엔진의 속도를 줄이는 것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의 속도와 인플레이션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공급측 정책이 나타납니다. 기반시설, 부유 및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노동력의 생산성과 산업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 엔진의 속도 제한을 높여 과열 없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공급측 정책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는 크기가 더 큰 케이크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 자제와 공급측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관리, 가격 통제 및 임금 통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관리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통화는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격 통제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가격 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인플레이션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통제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수요 추격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각의 장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합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가격과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명확한 공공 의사소통 및 국제적 협력이 있습니다. 규제는 경쟁을 장려하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경쟁은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독점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면 중앙은행과 정부로부터의 명확한 공공 의사소통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그들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글로벌 경기 압력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경제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피해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인상과 통화정책 긴축, 재정 자제 및 공급측 정책, 환율 관리, 가격 및 임금 통제, 규제 조치, 명확한 공공 의사소통 및 국제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 전략은 균형 잡힌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는 팀의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알파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구독 및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